안녕하세요. 케이트레일러입니다. 수학 내 볼마운트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간혹 전화로 볼마운트가 설치가 안 돼요 라고 연락이 의외로 많이 오시는 편이어서 학습 자료 형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편은 수학 넥타입 브랜드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제품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분리하는지, 어떨 때 장착이 잘 안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ACS 토어바는 설치가 됐을 땐 무조건 초록색. 자, 그리고 분리하는 방법은 여기 레바 옆에도 1번, 2번 써있지만 얘를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주시고요. 볼 마운트를 살짝 들어 올리시면 얘가 이렇게 빠지는 형식이에요. 자, 그리고 분리가 됐을 땐 무조건 빨간색.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설치를 하는데 빨간색이 아닌 상황에서 설치하시는 분들이 가장 연락이 많이 와요. 이 ACS 토바 같은 경우 안에 레바가 있어요. 이 레바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내벽에서 눌리면서 잠기는 형식이거든요. 잠기는 형식인데 간혹 설치를 하거나 분리를 할 때 제대로 분리를 안 한 상황에서 레바가 다시 원복이 돼가지고 노란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분리한다 생각하시고 숫자대로, 레바에 적혀있는 숫자대로 누른 상황에서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주시면 다시 빨간색. 자, 이 빨간색이 된 상황에서 한 손은 볼목을 잡고요, 한 손은 이 볼마운트 받쳐온 상태에서 까딱까딱 해가지고 위로 올리시고 레바를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레바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체결이 됐을 땐 초록색. 자, 이 상황에서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초록색이 됐더라도 행여나 제대로 장착이 안 돼가지고 초록색이 됐는데 트레일러 매달고 가면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흔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얘 누가 훔쳐갈 것 같으니까 열쇠로 잠가 놓고 싶어 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이 측면에 레바 옆에 캡이 있으니까요, 이걸 열고 열쇠를 꽂고 잠글 때는 시계 방향, 그리고 풀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자, 잠가 놨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얘 풀을 때 누르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고 했죠. 근데 그냥 눌리지만 않는 역할이에요. 이 열쇠를 안 잠갔다고 해가지고 안전상에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냥 도난 방지용.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때만 꽂고 사용 안 할 때는 분리해 놓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웨스트팔리아하고 모비스 제품이 레바가 동일해요. 웨스트팔리아 제품은 ACS 토우바하고 정반대예요. ACS 토우바는 누르고 시계 방향으로 돌렸지만 모비스나 웨스트팔리아 제품 같은 경우 레바를 빼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초록색 끼가 있어요. 초록색 끼에 빨간색 단추가 이 초록색 라인에 있으면 분리된 거. 그리고 아까 전과 동일하게 한 손은 목을 잡고 한 손은 견인장치를 받치고 아래에서 위로 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초록색 단추가 초록색 띠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설치가 된 거고 이거 역시 흔들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열쇠가 있습니다. 웨스트팔리아하고 모비스 거는 장착이 되어 있을 때만 키가 빠져요. 그리고 풀고 싶다 그러면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레바를 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캡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DW 레바가 오른쪽에 볼 마운트하고 나란히 있어요. 자, 분리할 때는 레바를 내 쪽으로 당기고 볼 목을 잡고 지그시 레바를 내리시게 되면 얘가 빠지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그림과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분리가 됐을 땐 얘도 역시 빨간색. 똑같이 한 손은 볼목, 한 손은 받치고 이렇게 설치가 되면 레바의 옆에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도난 방지용으로 열쇠를 끼고 잠가주시면 레바를 당겼을 때 안 당겨져요.
예, 하우젠 캡은 얘는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분리하는지 잘 아시겠죠? 오토압, GDW, 그 다음에 웨스트팔리아, 브링크. 이렇게 견인장치 브랜드들이 정말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ACS 토호바 제품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국내 드리미엔지나 큐브렉도 ACS 토호바 네덜란드 제품을 많이 써요. 견인장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으시면 저희 K-트레일러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알찬 영상 많이 찍어보겠습니다.